안녕하세요. 햇살이 좋은 아침에 샤인 킴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6일이에요. 제가 출산한 지도 이제 5주가 지났네요. 제가 출산하고 4주 차에 산후 검진을 갔는데 아니 몸무게는 2주 만에 출산한 지 2주 만에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왠지 느낌은 내 몸이 회복된 것 같은데 4주 차에 산후 검진을 한 결과 아직 자궁도 제 크기로 돌아가지 않았고 오로도 조금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직근 이외에도 이렇게 해보면 아직도 손가락 한 개 반 정도가 들어가는 정도라서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예요. 대부분 몸무게로 얼마나 회복이 빨리 되고 얼마나 회복이 진행됐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몸무게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몸무게가 다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몸은 서서히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 몸의 회복이 내 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배는 아직 조금 부풀어 있는 상태고 뭔가 몸도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차오른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좀 흐물흐물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몸 상태를 남겨놨다가 비포로 쓸 겁니다. 자, 저의 배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직도 배꼽이 조금 튀어나온 상태고 아니 임신 때는 임신선이 없었는데 아기가 낳고 나니까 임신선이 살짝 보이네요. 이런 상태고 엉덩이도 좀 흐물흐물거리고 옆구리도 조금 삐죽삐죽하고 이렇게 아직 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엄마들이 산후에 빨리 몸을 돌아가고 싶어하고 빨리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하고 빨리 살을 빼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산후 100일까지는 무리한 유산소나 근력운동 이런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운동들은 자제하는 게 좋고요. 특히나 복직근 이개가 심하신 분들 손가락이 막 3개, 4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코어 회복이 충분히 될 때까지 무리한 플랭크나 복근을 쓰는 동작, 트위스트 하는 동작들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복직근 이개가 더 심화가 될 수가 있고 코어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떠한 다이어트나 운동도 몸을 단단하고 예쁘게 만드는 데는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오히려 더 통증을 유발시키거나 허리에 요통을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첫째 때도 산후 회복 후에 산후 다이어트 성공하고 몸을 임신 전보다 오히려 더 날씬하고 탄탄하게 만든 경험 있으니까 조바심 내지 않고 기초부터 천천히 쌓아 나갈 생각입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산후 회복부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첫째 낳았을 때 조리원에서 출산 직후에 살이 많이 빠진 비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저는 그대로 따라했고 임신 동안 찐 총 9kg 중에서 10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1kg가 더 추가로 빠진 셈이죠. 그게 궁금하시면 요 영상 참고하세요. 제가 조리원에서 찍어가지고 휴대폰으로 찍어서 막 조명도 별로고 한데 조리원에서 그 생생한 현장감이 있게 찍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소리를 최대한 키워서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면 잘 들릴 거예요. 제가 출산하고 일주일 후부터 산후 회복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산후 회복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 제가 첫째를 낳고 산후 회복 시리즈를 1편부터 10편까지 만든 게 있어요. 제가 재생 목록을 여기 링크에 카드에 걸어놓을게요. 1편부터 10편까지 천천히 산후 100일이 될 때까지 따라 하시면 돼요. 이 커리큘럼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출산 직후부터 1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출산 직후에 타이밍을 놓쳤다 하더라도 무조건 1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산후 100일이 지났든 1년이 지났든 산후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운동을 시작하신다면 1편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루틴은요 일주일에 하나씩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적으로는 한 5번 정도 운동을 하시는데 산후 회복 1편을 예를 들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번을 하고 토, 일을 쉬고 그리고 2주차에 2편을 월, 화, 수, 목, 금 하고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총 10주 정도가 걸리겠죠. 이렇게 천천히 진도를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좀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몸의 회복 속도에 따라 이게 좀 쉽게 느껴지면 더 빨리 진도를 나가셔도 돼요. 저도 지금
4편까지 진도를 나간 상태인데요. 천천히 진도를 나가면서 내 코어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게 이 속부터 단단하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기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코어가 단단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배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 속이 탄탄하게 먼저 회복이 되어야지 나중에 다이어트 식이 조절을 하고 근력 운동을 했을 때 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산후 100일이 지났을 때부터 내 몸이 잘 회복이 되었다면 복지 근육이 다 회복이 되고 손목이나 뭐 발목, 무릎, 관절이 아픈 데가 없다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첫째 낳고 줌바 피트니스 수업을 3개월 후에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0일 정도가 지난 후에 복귀를 한 거죠. 근데 한 3, 6개월까지는 회복이 덜 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붓기라고 해야 되나? 뭔가 내가 부어있는 느낌? 반지도 6개월까지는 안 들어갔었고 생 첫 생리도 6개월 후에 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산후 6개월이 됐을 때 비로소 완벽하게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회복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100일, 평균적으로 6개월, 길면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산후 회복이 되는데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산후 회복을 충분히 하고 몸매를 회복하는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네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런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육아를 하느라 바쁘고 힘들지만 이걸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일주일에 한 편씩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여러분 산후 회복과 육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